하고 나서 배가 줄었던 배가 안 꺼지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일단 제형질부터는 다 처음에서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수술실 들어가거든요. 네. 잘 갔다 올게요. 뒤로 편하게 기르세요. 그냥 내일 모레 오셔서 실밥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오시면 내일 모레 오세요. 네. 또 빼줄 테니까.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수술한 지 딱 5일 차리고요. 오늘 네, 원장님 경과 보러 왔는데 피주머니를 3일 차에 뗐거든요. 너무 경과 좋으시다고 해서 기분 좋았는데 오늘 혹시나 또 장액종 대부분 있으니까 주사를 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네, 너무 기분은 좋고요. 이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실밥 보러 올 때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한번 좀 쳐보실까요? 제가 오늘 처음 한번 확인하고요. 식밥도 좀 먹어요. 배는 안 땡기시면 다 피셔도 돼요. 진짜요? 네. 한번 펴보세요. 천천히. 좀 땡기는데? 땡기면 거기서는 살짝 멈추시고. 무릎 다 피세요. 괜찮아요. 무릎 피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 피세요. 제가 엄살이 있어서. 알아요. 펴세요. 좋아요, 구독. 엄살이 심하신 만큼 잘하셔가지고. 네, 저 엄살 너무 네, 그래서 아주 잘 붙어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실밥만 뽑아놓고 집에 가서 쉬셨다가 네. 토요일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아빠 고기랑 있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집에 가셔서 하실 일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기 뭐야 배꼽 잘 상처 말리시고 그게 다예요. 오늘 며칠 차시죠? 오늘 8일 차요. 실밥 뽑는 날이라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왔어요. 실밥 뽑으시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따끔했는데 네, 순식간에 끝났어요. 다음에는 이제 압박복을 입으실 텐데 네, 아까 치수 다 쟀거든요. 고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1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안녕하세요. 불편한 거 없으셨고요. 저 이틀 되고 딱 요 딱지가 네? 얘가 트이면서 여기 진물이 한 방울 났거든요. 그래서 다 벗었어요. 네, 그 한 방울 정도 나는 거 괜찮아요. 말랐어요, 그 다음날. 그냥 입으세요. 괜찮으니까. 진짜 입어야겠죠? 네. 그 압박복 안 입으시면 여기 장애증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으셔야 되고 네. 네 됐어요.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날씬해져요.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훨씬 날씬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훨씬 날씬해지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네. 며칠 차실까요? 네. 이제 오늘로 8주차예요. 8주차? 네. 그냥 집에서 평상시랑 똑같이 그냥 살림하면서 배는 별 신경이 안 가고요. 그냥 조금 땡기는 느낌으로 잘 지금 회복돼가고 있어요. 네, 제가 원피스를 허리 쏙 들어간 원피스를 입었는데 다들 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몸무게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소리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쫙 쨍겨 입었던 바지들 그냥 다 쏙쏙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옷에 대한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아랫배가 아예 없어졌어요. 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제 스스로가 배를 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와 이거 보고 진짜 감탄을 진짜 갈수록 더 해요. 하루하루 정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해요.